네, 납땜을 한번 빈 곳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쓰지 않은 홀에다가 납땜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실납과 이 납 인두의 끝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납땜이 이제 묻는 거를 보이시죠? 처음에는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이제 많이 붙이도록 해주세요. 일단은 많이 붙인 다음에 혹시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솔더링 윅이라는 게 있어서 이 윅으로 제거할 부위 갖다 댄 다음에 그 위를 인두로 싹 갖다 대게 되면 네, 솔더링 윅에 납이 싹 흡입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너무 깨끗하게 안 해도 이제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이 솔더링 윅이 흡수가 되니까요. 뭐 충분히 그냥 대기만 하면 되고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면 납이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